버뮤다 삼각지대에서 얼마나 많은 배와 비행기가 실종됐는지 추정할 수 있나요? 그 실종의 원인이 인간의 실수나 날씨 현상인 걸까요? 알아봅시다. SS 코토팍시에 관한 흥미로운 이야기가 있어요. 이 배는 사우스 캐롤라이나 찰스턴에서 아바나로 여행하다가 1925년에 사라졌어요. 목적지에 도착하지 못했죠. 몇 년 후 1980년대에 난파선이 플로리다주 세인트 오거스틴에서 65km 떨어진 곳에서 발견됐어요. 전문가들은 그게 무엇인지 어디서 왔는지 정확하게 결정할 수 없었기 때문에 베어렉이라는 별명을 지어줬어요. 해양생물학자들이 주축이 되어 행한 여러 추가적인 작업을 통해 이 배가 실종된 SS 코토팍시라는 게 확인됐어요. 2020년 1월이었습니다. 어떻게 배가 다시 나타난 걸까요? 그리고 이 불가사의한 난파선은 버뮤다 삼각지대에 있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그곳에 와 있던 걸까요? 누가 버뮤다 삼각지대라는 용어를 생각해냈는지부터 봅시다. 실제로 지도에서 삼각지대를 정확히 찾을 수 있나요? 아니요, 공식적으로 인정된 곳도 아니에요. 버뮤다 삼각지대는 어떤 세계 지도에도 나타나 있지 않아요. 아무도 이것의 정확한 경계선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전체 면적에 대한 근사치가 130만에서 390만 제곱킬로미터에 이른다는 추측만이 있죠. 모든 근사치로 볼 때 그 지역은 모호하게 삼각형 모양을 하고 있어요. 1964년 빈센트 헤이스 가디스라는 미국 작가가 아르고시 잡지에 기사를 쓸 때 처음 이 아이디어를 떠올렸어요. 그가 버뮤다 삼각지대를 쓴 건 수백 척의 배와 비행기를 흔적도 없이 파괴한 삼각지역을 묘사하기 위해서였죠. 몇몇 배와 비행기들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기 때문에 실종된 배와 비행기의 수를 파악하는 건 꽤 어려워요. 그 지역에 있는 잔해들은 아직 회수되지 않았어요. 하지만 기록된 이야기가 도움이 될 거예요. 버뮤다 삼각지대에 관한 전설은 15세기로 거슬러 올라가요. 이탈리아 탐험가 크리스토퍼 콜럼버스 때처럼요. 대서양을 항해하던 시기 1400년대 후반에 이곳을 지나가고 있었어요. 우리가 지금 버뮤다 삼각지대로 알고 있는 곳에서 그는 거대한 불꽃이 바다로 추락하는 걸 봤어요. 후에 똑같은 위치에서 멀리서 특이한 불빛이 번쩍이는 걸 봤어요. 그 이후 다른 많은 선원들처럼 그의 나침반은 오작동을 심하게 일으켰어요. 과거 1945년 정기적인 항공을 하던 해군 항공편 19 또한 버뮤다 삼각지대의 전설을 시작했어요. 찰스 테일러 중위가 지휘했는데 아무 이유 없이 삼각지대에서 길을 잃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 당시 조종사들은 GPS가 없었기 때문에 나침반을 믿어야 했고 특정 방향으로 얼마나 날았는지와 속도를 추적해야 했어요. 작업을 마친 직후 기내에 있던 나침반 두 개 다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어요. 비행기의 실종 후에 발견된 기록들에 의하면 테일러는 그 특정한 날에 시계를 갖고 있지 않았다는 게 밝혀졌어요. 초기 보고서에는 이 불행한 사건의 원인이 조종사의 실수였다고 언급되어 있어요. 하지만 사람들이 이 결과에 만족하지 못했기에 여러 번의 검토를 거친 원인 또는 이유 불명으로 바뀌었죠. 브루스 게르논이라는 생존한 조종사는 삼각지대 위를 지나가는 동안 전자 안개를 통과했고 그걸로 시간 여행을 하게 되었다고 했어요. 1970년 그 사건이 일어났을 때 비행기를 조종하고 있던 그는 소용돌이를 형성하고 나선형으로 회전하는 두 개의 거대한 구름에 둘러싸였어요. 이전에 많은 사람들처럼 내비게이션 장치가 오작동하는 걸 알아차렸어요. 겨우 구름을 뚫고 나왔을 때 비행이 35분밖에 걸리지 않았다는 걸 알았죠. 총 75분은 걸려야 했는데도요. 자신이 겪은 일에 대한 다른 합리적인 설명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는 시간에 밀려 나왔다고 믿었어요. 버뮤다 삼각지대에서 볼 수 있었던 건 이상하게 생긴 구름뿐만이 아니었어요. 2014년 한 조종자는 전혀 알 수 없는 날아다니는 물체와 거의 충돌할 뻔했어요. 이런 이상한 조우 중 일부는 심지어 테이프에도 찍혔어요. 2015년 초 비행편에서 승객들이 바다 위에 떠있는 기이한 물체를 알아차린 경우죠. 조종사는 거기서 실제로 뭘 봤는지 아직 알아내지 못했어요. 좋아요. 모든 설명 가능한 것들이 이렇게 특이한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 해양학자들은 배가 왜 이 근처에서 사라졌는지 설명하려고 노력했어요. 그래서 최근에 오래된 이론 중 하나로 돌아갔죠. 이상파랑이요. 이것들은 갑자기 나타나는 거대한 물의 벽이에요. 만약 이런 여러 개의 파도가 동시에 상승하면 샌드위치처럼 겹쳐집니다. 하나의 파도가 10m 이상의 높이에 도달하고 동시에 일어날 수 있다면 30m 높이를 넘어서는 이상파랑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이런 종류의 파도는 가장 큰 배들을 빠르게 앞지를 수도 있죠.
기상학자들도 자신들만의 설명을 생각해냈어요. 육각형 구름이요. 이 특이한 형태의 구름은 최대 시속 270km의 바람을 일으킬 수 있어요. 그리고 32에서 88km에 이르기 때문에 꽤나 주목할 만하죠. 이와 같이 이 거대한 풍력 속의 파도는 14m까지 올라갈 수 있어요. 지구의 자기력 또한 관련이 있을 수 있어요. 버뮤다 삼각지대 내에서 나침반은 움직이는 자북극인 자북보다는 지리적 북극인 진북을 가리켜요. 어떤 사람은 심지어 이 두 개가 버뮤다 삼각지대에서 완벽하게 겹쳐서 항법장치의 오작동을 일으키는 자기현상을 일으킬 수 있었다고 했어요. 이걸 무편차선이라고 불러요. 문제는 과학자들이 이 선이 매년 움직인다는 걸 발견했다는 거예요. 한때는 버뮤다 삼각지대를 통과했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멕시코만을 통과하고 있어요. 노르웨이 해안을 따라 발견된 다른 이상한 자연현상이 왜 버뮤다 삼각지대에서 그렇게 많은 배들이 사라졌는지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그곳에는 분화구가 몇 개 있어요. 폭이 최대 800m고 깊이는 48m죠. 과학자들은 이것들이 메탄가스 거품에 의해 만들어졌다고 믿고 있어요. 이 가스는 해저 깊숙한 곳에 숨어있는 퇴적물에서 새고 있는 것 같아요. 가스가 일정량에 도달하면 표면으로 터져 폭발을 일으켜요. 그럼 오늘날의 조종사와 선장들이 실제로 이 지역을 피하나요? 그게 오늘날 그곳에서 실종되는 배들이 적은 이유를 설명해 줄까요? 하지만 만약 여러분이 마이애미에서 푸에르토리코의 산후안까지 비행기를 타본 적이 있다면 아마 그게 사실이 아니라는 걸 아실 거예요. 배에 관해서 말하자면 만약 사람들이 버뮤다 삼각지대를 피한다면 거의 모든 캐리비안 휴가들은 엉망이 될 거예요. 오늘날까지 버뮤다 삼각지대를 지나가는 비행편은 많으니 피하는 사람은 없는 게 분명해요. 이곳은 세계에서 가장 왕래가 많은 항로 중 하나예요. 오늘날 버뮤다 삼각지대는 바다와 항공 둘 다에서 매일 교통량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 지대는 실제로도 자주 발생하는 열대성 폭풍과 허리케인의 영향을 받아요. 지역 날씨의 급격한 변화를 일으키는 강한 해류인 멕시코 만류가 버뮤다 삼각지대를 통과한다는 걸 명심합시다. 게다가 대서양에서 가장 깊은 지점인 밀워키 심연 또한 버뮤다 삼각지대에 위치해 있어요. 푸에르토리코 해구는 밀워키 심연 깊이에서 거의 8,380m에 도달해요. 그러니 생각해보면 모든 미스터리는 인간의 실수, 나쁜 날씨, 그리고 많은 선박 교통의 완벽한 조합인 거예요. 미국 해안경비대가 제공한 자료에 의해 확인됐고요. 확률을 보면 버뮤다 삼각지대에서 실종된 배나 비행기의 수는 다른 곳과 다르지 않아요. 실종은 대서양의 어느 비슷한 지역보다 더 자주 일어나지 않습니다. 공식 통계에 따르면 이 지역을 여행하는 동안 약 50척의 배와 20대의 비행기가 사라졌다고 해요. 이게 전체 개수를 파악하기 어려운 또 하나의 이유입니다. 만약 배 한 척이 실종된 것으로 보고되면 공식 기록에 구조됐음을 기술할 수 없습니다. 또 보고에 더해졌지만 알고 보니 사실 전혀 일어나지 않은 사건들도 있었어요. 1937년 플로리다 데이토나 해변 앞바다에서 일어난 비행기 추락 사고처럼요. 지역 신문들은 놀랍게도 그것에 대해 아무것도 밝혀내지 못했죠. 한 줄기 물빛이 대서양의 고요한 물비로 어둠을 가릅니다. 타이타닉호는 파도를 헤치며 앞으로 나아가고 있고 승객들은 잠들어 있었을 때 갑자기 무시무시한 흰색 모양이 불빛에 잡힙니다. 그 운명적인 빙산이 전설적인 배의 측면을 사사조각내기 직전이에요. 1912년 4월 14일 꽤 특이한 타원형의 거대한 빙산 사진이 찍히기 불과 이틀 전입니다. 이 빙산은 10만 년 전에 내린 눈으로 인해 형성되었을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밝혀졌어요. 연구원들은 빙산의 기원을 알아내기 위해 컴퓨터 모델링을 사용했습니다. 1912년의 데이터를 사용해서 바람과 해류에 대한 새로운 정보를 추가했어요. 그 빙산이 아마도 남서 그린란드에 있는 작은 빙하 무리의 일부일 것이라고 결론지었습니다. 오늘날에는 과거 어느 해에 그러한 빙산의 경로를 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 악명 높은 얼음 덩어리는 그린란드에서 콘월에서 더 남쪽으로 가고 있었어요. 배가 이틀 후에 그 지역을 통과했더라면 빙산은 충돌 지점에서 멀리 이동했었을 거예요. 처음에 세계에서 가장 잘 알려진 빙산의 무게는 7,500만 톤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서서히 녹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타이타닉호가 침몰했을 때 빙산의 무게는 150만 톤에 불과했습니다. 충돌 당시엔 아마 이미 몇 달 동안 녹고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여전히 무시무시한 괴물이었죠. 타이타닉이 침몰했을 때 빙산의 길이는 120m였습니다.
표면의 30m 이상이 물 위에 있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타이타닉호를 침몰시킨 것이 슈퍼문이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날 밤 1400년 만에 희귀한 달 현상이 있었어요. 정상적인 조건에서 빙산은 녹거나 질량의 대부분을 잃지 않은 채 그렇게 남쪽으로 멀리 이동하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슈퍼문은 빙하를 평소보다 훨씬 더 빨리 끌어낸 비정상적인 만주의 원인이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타이타닉호의 잔해를 천천히 먹어치우는 특정한 종류의 박테리아가 있어요. 소금 부식, 해류, 낮은 온도, 그리고 이 녹을 먹는 미생물이 잔해 전체를 먹어치울지도 몰라요. 미국 여배우 도로시 깁스는 타이타닉호에 타고 있었어요. 그녀는 살아남았고 뉴욕에 도착했을 때 거의 즉시 Save from the Titanic이라는 영화를 찍기 시작했습니다. 이 영화는 타이타닉호가 침몰한 지 한 달 만에 개봉했어요. 그리고 영화에서 그녀는 심지어 실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신고 있었던 같은 신발과 옷을 입었습니다. 그 영화는 당시 큰 성공을 거두었지만 유일하게 알려진 영화분이 화제로 파괴되었어요. 타이타닉호가 침몰하기 14년 전에 퓨틸리티라고 불리는 소설이 출판되었습니다. 그 소설은 마치 모든 사건을 예측한 것처럼 보였어요. 줄거리는 항해 중 침몰한 타이탄이라고 불리는 가상의 배를 중심으로 전개되었습니다. 타이탄은 타이타닉과 거의 같은 크기였고 둘 다 4월에 침몰했어요. 그리고 침몰의 이유도 빙산과의 충돌이었어요. 실제 배와 가상의 배 모두 침몰하지 않는 배라고 묘사됐습니다. 그리고 둘 다 법적으로 요구되는 구명보트의 수를 가지고 있었지만 나중에 밝혀진 바에 따르면 충분하지 않았어요. 영화에서처럼 타이타닉에서도 실제 사랑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13쌍의 부부가 신혼여행으로 타이타닉을 타고 여행하고 있었어요. 그중 한 커플은 뉴욕 메이시스 백화점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일단 타이타닉호가 빠르게 가라앉고 있다는 것이 확실해지자 아내는 남편 없이 구명보트에 타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아직도 여자들과 아이들이 배에 남아있었기 때문에 아내와 함께 가려고 하지 않았어요. 아내는 자신의 코트를 하녀에게 줬어요. 하녀를 구명정에 타도록 했고 따뜻하기를 원했어요. 아내는 끝까지 남편과 함께 하기로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타이타닉호가 빙산이 아니라 미라 때문에 침몰했다고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은 기원전 1000년경 이집트의 도둑들의 도시에 살던 한 신비한 여성으로부터 시작됐어요. 여자에 대해서는 거의 알려진 바가 없지만 여사제로 알려져 있어요. 그녀의 미라는 나무로 만든 관에 넣어졌고 그녀의 얼굴 이미지와 신비한 비문이 있는 큰 뚜껑으로 덮였습니다. 이 장소는 19세기 전반까지 숨겨져 있다가 우연히 한 무리의 현지인들에 의해 발견됐습니다. 그들은 그녀의 평화를 방해했어요. 아무도 영문을 모르지만 그 미라는 그날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몇십 년 후 영국에서 온 부유한 친구들의 무리가 이집트로 여행을 갔고 검은 눈이 공허를 들여보는 듯한 여사제의 모습이 담긴 빈 미라관을 발견했어요. 그들은 그걸 사기로 했어요. 하지만 구매자는 관을 받기도 전에 같은 날 밤에 사라졌습니다. 그 그룹의 모든 구성원들은 사고를 당했어요. 그 관은 여러 곳으로 옮겨졌지만 몇몇 사람들에 의하면 타이타닉호에 타고 있었다고 합니다. 로봇 잠수함이 이 전설적인 배의 잔해를 찾는데 70년 이상이 걸렸습니다. 배의 잔해는 대서양 아래 거의 4000m 아래에 놓여있고 두둥강이 나있어요. 왜 배가 부서졌을까요? 아무도 정확히 몰라요. 어떤 사람들은 배가 빙산과 충돌했을 때 안으로 들어간 물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압력이 너무 강해서 배의 바닥 구조물에서 시작하여 배가 두 부분으로 분리됐어요. 다른 사람들은 선체 리벳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광석 재련의 잔여물인 슬래그가 많이 남아있었어요. 그것은 금속이 분열되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타이타닉은 디자인부터 시작해서 일반적으로 많은 결점이 있었어요. 물이 새지 않아야 하는 격벽은 완전히 밀봉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물이 칸 사이를 흐르고 결국 배를 가라앉게 했어요. 배의 리벳의 철과 선체의 강철은 높은 유황 함량, 차가운 온도, 그리고 빠른 속도 때문에 결국 망가졌습니다. 강철은 산산조각이 났고 리벳은 쉽게 튀어나왔어요. 이것 때문에 타이타닉호는 그렇지 않았을 때보다 24배 더 빨리 가라앉았습니다. 만약 타이타닉이 옆면으로 빙산에 부딪히지 않고 정면으로 부딪혔다면 아마도 계속 떠 있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왜 승무원들은 쌍안경이 없었을까요? 빙산을 제때 발견하고 심지어 재앙을 피하는 데 확실히 도움이 됐을 거예요. 하지만 타이타닉호의 쌍안경은
보관함에 잠겨져 있었습니다. 오직 한 명의 승무원만이 열쇠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는 배가 출항하기 직전에 배 밖으로 이송됐어요. 그는 나중에 열쇠를 건네주는 것을 잊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쌍안경이 없었더라도 선원들이 경고를 받았다면 배는 항로를 바꾸고 충돌로 피할 시간이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게 중요해요. 누군가가 그들에게 경고했어요. 사건이 발생하기 약 1시간 전에 비교적 타이타닉호에 가까이 있던 SS 캘리포니아호는 밀집된 필드 얼음 때문에 멈췄다고 알리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타이타닉 선장에겐 경고가 전달되지 않았어요. 일부 전문가들은 무선 담당자는 그것이 다급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SS 캘리포니아호는 무선 통신사가 비번이었기 때문에 도움을 요청하는 무선을 받지 못했다고 말했어요. 어떤 사람들은 타이타닉호의 승무원들이 착시현상 때문에 빙산을 제시간에 발견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날 밤의 대기 상태는 아마도 초골절을 일으켰고 빙산을 위장했을 수도 있어요. 결국 배가 빙산과의 충돌을 피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가까이 접근할 때까지 아무도 그 빙산을 보지 못했습니다. 빙산을 발견한 순간과 충돌까지는 1분도 채 지나지 않았어요. 겨우 37초였어요. 그리고 타이타닉호가 바닷속으로 사라지는 데는 2시간 40분이 걸렸습니다. 19세기 중반 이래 50척 이상의 선박과 20대 이상의 비행기가 버뮤다 삼각지대에서 사라졌어요. 이 지역은 어느 지도에도 표시되어 있지 않고 대서양의 공식적인 지역도 아니에요. 이 거대한 수역은 미국 남동부 해안에서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해 있고 여전히 많은 선원들을 두렵게 해요. 하지만 여러분은 두려움 없이 이곳에 특별한 것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고자 합니다. 작은 어선을 타고 버뮤다 삼각지대 중심으로 향해요. 엔진을 끄고 기다립니다. 몇 시간이 지났어요. 해가 지평선 아래로 지고 밤이 찾아와요. 해안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너무 고요해집니다. 그러다가 물 튀기는 소리가 들려요. 바다 위를 보니 수백 마리의 물고기가 수면 위로 헤엄치는 게 보여요. 뭔가 큰 것에 겁을 먹은 것 같아요. 깊은 물 속에 사는 무언가요. 곧 크고 반짝이는 눈과 배를 향해 뻗는 긴 촉수가 보입니다. 버뮤다 삼각지대에 관한 가장 끔찍한 신화 중 하나가 사실이었나 봐요. 배를 물 밑으로 끌고 간다는 대왕 오징어요. 이 오징어에 대한 이야기는 버뮤다 삼각지대 신화가 등장하기 훨씬 전에 등장했어요. 수세기 동안 노르웨이와 그린란드의 선원들은 무서운 바다 괴물 크라켄에 대한 이야기를 해왔어요. 이야기에 따르면 크라켄은 거대한 촉수로 배의 갑판을 부수고 배를 물속으로 끌고 내려간다고 합니다. 이 괴물은 옆이 아닌 밑에서 접근하기 때문에 이를 보는 건 불가능해요. 하지만 이 모든 것은 단지 이야기일 뿐이에요. 비로소 19세기에 이 괴물의 존재에 대한 과학적인 증거가 등장했어요. 알려지지 않은 오징어 부리가 덴마크 해안에서 발견되었습니다. 부리는 지름은 약 7.6cm로 사람 손바닥만한 크기였어요. 크라켄이 진짜라는 건 분명해졌죠. 그리고 그건 그저 대왕 오징어의 한 종류예요. 그 이후로 21종 이상의 대왕 오징어가 묘사되었어요. 하지만 이 괴물이 등장하는 첫 번째 비디오는 2004년 버뮤다 삼각지대에서 멀지 않은 북대서양의 바다에서 녹화되었습니다. 해양생물학자들은 깊은 곳에서 오징어를 유인하기 위해서 미끼를 사용했어요. 이 거대한 괴물의 길이는 약 9.1m로 지하철 칸의 절반 정도였어요. 갑자기 바다의 어둠 속에서 나타나서 촉수로 미끼를 꽉 쥐며 재빨리 공격했어요. 그 이후로 많은 오징어의 발견이 사진과 영상에 기록되었습니다. 거대한 오징어가 해안으로 떠밀려왔고 배를 지나쳐 헤엄쳐봤어요. 일부 기록에 따르면 지금까지 발견된 것 중 가장 큰 괴물은 길이가 18m였고 무게가 거의 1톤이나 나갔다고 합니다. 이건 대형 버스 크기예요. 어떤 과학자들은 대왕 오징어가 농구장 크기의 거의 두 배인 45.7m에 이를 수 있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크기가 크다고 배를 침몰시킬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오징어가 배를 침몰시킬 수 있도록 돕는 첫 번째는 서프라이즈 효과예요. 오징어는 깊은 물속에서 나오기 때문에 갑판에서 볼 수 없어요. 하지만 괴물은 배를 멀리서도 볼 수 있죠. 세계에서 가장 큰 눈을 가지고 있거든요. 눈 하나가 농구공 정도의 크기예요. 대왕 오징어의 시력은 어둡고 깊은 물속 아주 멀리서도 먹이를 볼 수 있어요. 지구상의 대부분의 생명체는 그런 조건에서 볼 수 없어요. 자, 오징어가 여러분의 배를 보고 먹이라고 판단합니다. 재빨리 보트에 다가와 촉수로 공격해요. 오징어는 8개의 팔다리와 부리 모양의 입으로 먹이를 가져오는 데 사용하는 2개의 더 긴 촉수가 있어요. 팔다리는 날카로운 이빨로 채워진 수십 개의 흡착판으로 덮여 있어요. 오징어가 일단 잡으면 아무것도 빠져나갈 수 없어요.
오징어가 촉수로 배를 휘감하여 양팔에 달린 이빨로 갑판을 물어뜯어요. 두 개의 긴 촉수가 공포에 질려 이리저리 뛰어다니는 여러분을 붙잡을 수도 있어요. 물에 가라앉을 때까지 배를 좌우로 흔들 수 있어요. 두 개의 긴 촉수는 물리치려다가 넘어집니다. 오징어 여덟 개의 팔이 더 강하게 배를 쥐어짜고 있어요. 배의 선체가 갈라지는 소리가 들려요. 오징어가 크긴 하지만 그렇다고 큰 금속 물체를 침몰시키지 못해요. 아마도 버뮤다 삼각지대에서 사라진 거대한 배들을 침몰시킬 수 없었을 거예요. 오징어가 깊은 물속으로 헤엄쳐가는 모습을 봅니다. 이번엔 운이 좋았지만 다시는 그런 괴물들을 상대할 수 없을 거예요. 대왕 오징어의 존재는 150년 전에 증명되었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아는 바가 없습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찾기 힘든 생물 중 하나거든요. 대부분의 시간을 396에서 914m의 깊은 곳에서 보내며 빠르게 헤엄칩니다. 그렇게 깊은 곳에 내려가려면 사람들은 튼튼한 잠수함과 많은 소음을 발생시키는 대형 장비가 필요해요. 오징어는 미리 알아차리고 도망칠 거예요. 과학자들은 오징어의 행동, 사회생활, 습관 또는 하루 동안 헤엄치는 거리에 대해 아무것도 몰라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얼마나 많은 대왕 오징어들이 물속에 숨어있는지 몰라요. 바다는 5%밖에 탐험되지 않았어요. 수백만 마리의 거대한 오징어들이 해저에서 헤엄칠 가능성이 있죠. 수백 개의 거대한 촉수가 버뮤다 삼각지대를 항해하는 한 무리의 배들에게 손을 뻗는 걸 상상해보세요. 과거 몇 세기 동안 그들은 쉽게 전체 함대를 침몰시킬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선박은 나무로 만들어졌고 더 가벼웠기 때문이죠. 오징어는 강력한 촉수로 갑판을 감쌌고 날카로운 부리로 선체에 구멍을 냈어요. 이빨 있는 흡착판은 도대를 부러뜨리고 돛을 찢을 수 있었어요. 물이 경납골을 가득 채우고 천천히 갑판까지 차올랐어요. 배는 몇 분 만에 가라앉았어요. 생존자들은 해안에 도착해서 모두에게 거대한 괴물에 대해 말했어요. 이렇게 크라켄의 전설이 등장했습니다. 다행히도 현재 우리는 바닷속을 감시할 수 있는 음파 탐지기와 장비를 갖고 있어요. 해안으로 가기 위해 엔진을 가동하는데 물에서 약 30개의 촉수가 여러분을 향해 다가오는 걸 알게 됩니다. 3마리의 대왕 오징어가 배를 사방에서 움켜쥐고 밑으로 끌어내려요. 빠져나갈 길이 없는 것 같네요. 커다란 검은 눈이 물속에서 여러분을 똑바로 쳐다보고 있는 게 보여요. 순간 해결책을 찾았어요. 오징어는 평생을 어둠 속에서 보내며 빛을 두려워해요. 다행히도 여러분에겐 신호 로켓이 있어요. 괴물을 겁주어 쫓는 데 써요. 오징어는 다시 물속으로 내려가지만 잠시뿐이에요. 바다에 로켓 몇 발을 더 발사하고 두려움의 비명을 질러요. 빨간 불빛이 어두운 바다를 밝히고 여러분은 수백 개의 움직이는 촉수를 보게 돼요. 모두 재빨리 불빛을 피해 안전한 거리로 헤엄쳐 도망가요. 전속력으로 해안으로 향하면서 모든 신호탄을 물속으로 쏩니다. 오징어들이 가까이 다가올 기회를 주지 않아요. 마침내 육지에 도착하게 되고 다시는 이곳에 오지 않을 거라고 다짐합니다. 나쁜 소식은 이 생물이 버뮤다 삼각지대에만 헤엄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전 세계 바다에서 대왕 오징어를 발견했어요. 네, 대왕 오징어가 배들이 사라지는 주된 이유일 수도 있지만 이건 버뮤다 삼각지대에 국한되는 게 아니에요. 선박과 화물선은 대서양 전역에서 사라집니다. 삼각지대는 심지어 실종이 빈번한 상위 10위 지역에도 포함되지 않아요. 또한 이 지역은 대서양에서 가장 인기 있는 운송로 중 하나예요. 그리고 더 많은 배가 항해할수록 더 많은 실종 사고가 발생하겠죠. 많은 과학자들은 이곳에서의 실종 이유가 강한 폭풍과 허리케인 때문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버뮤다는 고기압 지역에 위치했는데 이 고기압은 뇌우를 삼각지대 쪽으로 보내요. 이곳의 파도는 배를 뒤집을 수 있는 크기에 이릅니다. 천둥과 번개가 자주 치면 비행기는 불능이 돼요. 지구의 자기장은 삼각지대에서 약해져요. 자기장은 태양 입자를 물리치는 방패막 역할을 하죠. 여기선 태양 복사가 대기의 상층을 통과해서 전자기기 작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또한 버뮤다 삼각지대가 자기 이상 현상의 중심이란 이론도 있어요. 하지만 과학자들은 이 지역의 자기 지도를 여러 차례 확인했고 어떤 득이점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자, 지도를 펼친 후 버뮤다섬 푸에르토리코, 마이애미를 서로 이어지도록 해볼까요? 어떤 모양이 나오나요? 수세기에 걸쳐 수천 척의 배와 항공기를 삼킨 것으로 알려진 악명 높은 삼각지대가 나올 거예요. 하지만 이 수수께끼 같은 곳에는 새로운 미스터리가 있습니다. 아래 깊은 물속에 뭔가가 숨어 있다고 해요. 그리고 자신의 존재에 대한 기이한 단서를 남기고 있죠. 첨벙! 잠수함이 수면 위로 떠올랐군요. 30, 300, 600, 900m로 점점 내려갈 거예요. 점점 어두워지고 있네요. 1400 PSI가 넘도록 압력이 커지면서 벽이 삐걱거려요.
이 정도 압력은 그랜드 피아노의 무게가 사방을 누르는 것과도 같습니다.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이제 그 짐승을 찾기만 하면 되겠어요. 저 녀석이에요. 저 멀리 암흑 사이에서 밝은 녹색 빛이 새어나오고 있네요. 가까워지고 있어요. 다가올수록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바로 이 녀석이 물고기, 돌고래, 고래, 심지어는 다양한 상어들에게 이상한 원형 자국을 남긴 그 생물체라고요. 이름은 쿠키커터 상어입니다. 그 크기에 속지는 마세요. 볼링핀보다도 작은 크기지만 이 상어는 기생동물입니다. 반듯하게 배열된 톱니 모양의 이빨을 사용하여 다른 해양 동물들에게 찰싹 달라붙죠. 한 입을 물어서 배를 채우고 떨어진 후에 자신의 하루를 계속해갑니다. 움직이는 간식이 돼버린 동물도 도망쳐가고요. 이 만남의 유일한 증거는 몸에 남은 쿠키 모양의 자국입니다. 잠수함에 탔다고 안전하다 생각하지는 마세요. 이 용감한 꼬마는 잠수함도 쫓아다닌다고 해요. 상어 때문에 잠수함의 구멍이 뚫리는 위험을 감수하고 싶지는 않으시죠? 그 깊은 곳에서 잠수함의 구멍이라도 뚫린다면... 버뮤다 삼각지대에 도사리고 있는 다른 독특한 생물들을 만나기 위해 다시 떠나보도록 하죠. 두 배 더 깊은 곳으로 내려가면 용물고기를 만날 수 있습니다. 다른 심해의 거주자들과 달리 이 물고기는 적외선 범위의 빛을 만들어냅니다. 다른 물고기들은 보통 파란색과 초록색인데 용물고기는 이 점에서 아주 유리해요. 다른 해양 동물이 인식하지 못하는 빛을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용물고기를 잡아먹으려는 생물들과 먹잇감 모두 용물고기를 눈치채지 못한답니다. 아주 독특한 심해 뱀파이어 오징어입니다. 흡혈귀도 오징어나 문어도 아니라 아주 독특한 종에 속하며 지구상의 어떤 동물보다도 몸집이 커요. 뱀파이어 오징어는 위협을 느낄 때 팔을 위로 올리고 몸을 감싸는데 이때 몸이 안팎으로 뒤집히게 돼요. 이곳에서 피해야 할 또 다른 동물은 무시무시한 왕털 개지렁이입니다. 이 지렁이는 몸을 해저에 묻어두고 작은 부분만 밖에 내놓습니다. 그리고는 집게처럼 생긴 입을 벌리고 저녁 식사 시간을 기다리죠. 메뉴가 뭐냐고요? 자기보다 7배는 더 큰 다양한 벌레나 물고기예요. 더듬이 5개를 사용하여 점심거리가 가까워지는 순간을 감지했다가 낚아채버려요. 순식간에 앞으로 발사해 입부분으로 먹이를 움켜잡습니다. 아직 안 끝났어요. 일단 먹이를 턱까지 넣으면 이 지렁이는 독을 주입하고 만찬을 위해 굴 속으로 끌어내려가 버리죠. 버뮤다 삼각지대에서 가장 깊은 참호 중 하나는 대양의 혀입니다. 또한 이곳은 배암상어의 비밀 번식지이기도 해요. 몸통 옆면에 있는 어두운 회색 줄무늬 때문에 호랑이 상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이들은 백상아리에 이어 두 번째로 큰 포식상어종입니다. 큰 몸집만큼 식욕도 장난이 아니에요. 해양 포유류, 작은 상어, 가오리, 녹색 거북이 등 모두 메뉴에 있답니다. 그럴 일이 없으면 좋겠지만 이 상어를 대면하게 된다면 하나 기억하세요. 배암상어는 줄무늬로 나이를 알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 줄무늬가 희미해져서 줄무늬가 뚜렷하다면 어린 상어라는 뜻일 거예요. 버뮤다 삼각지대에는 동물성 플랑크톤이 많습니다. 대양의 먹이사슬의 필수적인 작은 유기체죠. 그리고 만약 아무도 이 플랑크톤을 먹지 않고 통제할 수 없이 자라게 내버려 둔다면 이 플랑크톤은 단 4개월 만에 전 세계를 빽빽하게 채우게 될 거예요. 아, 그리고 가장 큰 동물성 플랑크톤 종은 해파리입니다. 해파리는 공룡보다 훨씬 이전에 존재했어요. 인간 몸의 60%가 물이라는 거 알고 계시죠? 해파리는 95%가 물입니다. 그래서 만약 해안으로 밀려오게 되면 몇 시간 후 몸 대부분이 공기 중으로 증발해버려요. 또한 영원히 사는 해파리도 있답니다. 불멸의 해파리는 폴립 단계로 되돌아갔다가 다시 자랄 수 있습니다. 다른 행성에서 온 생명 같겠지만 우주 해파리는 아니에요. 그나저나 우주 해파리는 진짜로 존재해요. 90년대에 나사는 무중력 상태가 해파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보기 위해 우주에서 해파리를 길렀습니다. 우주에서 정말 잘 살았다고 해요. 하지만 지구로 돌아왔을 때는 적응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어요.
유럽 뱀장어는 우주에 가본 적 없지만 꽤 세계적인 탐험가입니다. 유럽에서 버뮤다 삼각지대가 위치한 사르가소해까지 여행을 하죠. 아주 아기일 때부터 바다를 떠다니는데 길게는 3년까지 여행을 한다고 해요. 유럽장어는 바다의 카멜레온이라고도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반투명에서 노란색으로 금속 같은 은색으로 색이 바뀌거든요. 이들은 야행성이고 비밀스러워서 자정에 냉장고를 급습할 때 꼭 필요한 동반자일 겁니다. 축구장 절반보다 큰 거대 오징어가 한때 플로리다 해변으로 떠밀려 올라온 적이 있었어요. 연구원들은 이 거대 동물이 버뮤다 삼각지대 근처의 대서양에서 왔다고 추측했죠. 대왕 오징어는 가장 긴 무척추 동물인데, 즉 등뼈가 없었습니다. 또한 지구상에서 가장 큰 눈을 가졌는데 축구공만큼 크죠. 버뮤다 삼각지대 근처에서 발견된 또 다른 생명체는 스테러 동굴새우입니다. 이들은 은신에 너무 능해서 2011년까지 누구도 이 생명체가 존재하는지를 몰랐어요. 암컷 동굴새우 몇몇은 엄청난 숫자의 알을 가지고 다닙니다. 과학자들은 약 2,000개의 알이 한 암컷의 몸에 붙어 있다는 것을 발견했죠. 버뮤다 슴새는 한 나라의 국조입니다. 네, 맞아요. 버뮤다에서요. 지구상에서 두 번째로 희귀한 바다새예요. 사실 1951년에 이 섬에서 몇 마리가 발견되기 전까지는 이 새가 멸종되었다고 생각했어요. 이 새의 울음소리는 등골이 오싹해지게 으스스하다고 해요. 내소바리는 남부 플로리다 해안에서만 볼 수 있습니다. 이 물고기는 기다렸다가 물고기, 개, 바닷가재를 공격해 점심거리로 만들어버립니다. 거대한 입으로 음식을 흡입하는데 마치 진공청소기 같아요. 이 물고기에게는 카멜레온 같은 멋진 방어기제도 있습니다. 내소바리는 위험을 느낄 때 색을 바꿉니다. 때때로 환경과 섞이기 위해 밝은 색이나 어두운 색을 띠기도 하죠. 자, 여기서 내소바리가 보이시죠? 없는 것 같다고요? 만약 버뮤다 삼각지대를 방문한다면 귀상어를 볼 수 있을 거예요. 망치처럼 생긴 독특한 머리를 사용하여 해저로 먹이를 꽂아내리죠. 귀상어는 머리 모양 덕분에 더 나은 시야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자신 주변, 위, 아래 거의 360도를 볼 수 있거든요. 바로 코앞은 사각지대니까 잘 알아두세요. 매부리 바다 거북은 위협적으로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거북이는 새처럼 생긴 부리를 가지고 보이는 거라면 무엇이든 먹어버려요. 해면, 해조류, 심지어 독이 있는 해파리까지요. 이들의 메뉴에 있는 것들은 대부분 먹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 거북이는 체지방으로 독과 독소를 흡수할 수 있기 때문에 아프지 않아요. 버뮤다 삼각지대는 녹색 야광 지렁이가 사는 곳이기도 해요. 지렁이라기보다는 애벌레인데 꼬리 근처에 장기로 밝은 빛을 만들어냅니다. 이 빛은 작은 생물들을 유인해서 먹이를 쉽게 잡을 수 있게 도와주죠. 대부분 이 벌레는 아주 평범해 보이지만 이상하게도 아주 엄격한 일정을 지킨다고 해요. 여름에 보름달이 뜬 후 세 번째 밤마다 정확히 같은 시간에 이 야광벌레는 불을 켭니다. 이제 버뮤다 삼각지대의 악몽 같은 생물들로 돌아가 볼게요. 마귀상어입니다. 살아있는 화석으로도 불리는데요. 그건 이 상어가 속한 동물과에서 유일하게 남아있는 동물이기 때문이에요. 길이는 팔뚝 정도밖에 안 되고 특별한 건 없어 보이네요. 하지만 먹이가 아주 가깝게 다가가는 모습을 주의 깊게 보세요. 꽝! 상어의 턱이 입 밖으로 튀어나와 불운한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일단 입이 닫히면 턱은 상어의 입속으로 바로 돌아갑니다. 네, 이 친구도 우리와 함께 지구에 살고 있답니다. 아. 버뮤다 삼각지대의 전설. 우리가 아직도 풀 수 없는 몇 안 되는 미스테리 중 하나입니다. 약 600년 전으로 돌아가 보죠. 이야기는 한 이탈리아 남자와 함께 시작됩니다. 그는 향신료, 비단, 광물들이 풍부한 아시아 대륙에 도착하기 위해 바다를 건너 항해하고 싶어 했어요. 육로로 아시아에 도착하는 데는 터무니없이 긴 시간이 걸릴 거기 때문에 그는 튼튼한 배를 짓고 선원들을 모아서 아시아로 항해하는 거야. 뭐가 문제겠어? 라고 생각했죠.
그 남자는 크리스토퍼 콜럼버스였습니다. 1492년 스페인 왕실의 도움으로 그는 여행을 시작했습니다. 모든 게 잘 되고 있었어요. 완전히 잘못된 길로 간 것만 빼고요. 하지만 항해가 막바지에 다다랐을 때 그는 뭔가 아주 이상한 걸 알아차렸죠. 당시에는 몰랐지만 그는 악명 높은 버뮤다 삼각지대를 항해하고 있었습니다. 버뮤다 삼각지대, 돌아오지 않는 지점, 버뮤다, 푸에르토리코, 플로리다 사이에 있는 무서운 곳이죠. 이곳에서 신비로운 영역으로 사라진 선박, 보트, 비행기들의 수많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일부는 몇 년 후에 발견되었고 또 일부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는데 발견되지 않은 채 바다 밑바닥에 누워있는지도 몰라요. 어쩌면요. 확실한 건 우리는 그곳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전혀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수년간 그것을 알아내려고 노력해왔지만 아무것도 밝혀내지 못했어요. 그러면 크리스토퍼 콜럼버스가 그 운명적인 저녁에 목격한 건 무엇이었을까요? 무엇이 그를 그렇게 놀라게 했을까요? 항해 기록에 따르면 콜럼버스는 하늘에서 거대한 섬광을 보았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터프한지 모르겠지만 자신이 어디를 항해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거대한 섬광이 눈앞에 나타난다면 어떨까요? 저 같으면 갑판 아래 숨어서 덜덜 떨었을 거예요. 이것만이 유일한 바다 미스테리는 아닙니다. 절대 아니죠. 크라켄을 아시나요? 배 전체를 삼킬 수 있는 거대한 오징어요. 모르신다고요? 운이 좋으시군요. 상상해보세요. 배를 타고 항해하고 있어요. 바람에 머리를 휘날리며 옛날 해적 영화에서처럼 말이죠. 그러다가 커다란 오징어가 차갑고 어두운 물속 깊은 곳에서부터 기어나옵니다. 촉수로 배를 감싸고 바다 밑바닥으로 모든 것을 끌어당깁니다. 구명보트가 있어서 다행이에요. 간식을 찾아 여러분의 배를 전속력으로 뒤쫓는 거대한 바다뱀은 어때요? 그건 레비아탄이라고 불리는데 그게 진짜가 아니길 바라는 게 좋을 거예요. 그리고 사이렌도 있어요. 비열하지만 아름다운 바다 생물이죠. 바위 위에 앉아서 노래 부르기를 좋아했어요. 그들의 마법 같은 목소리는 선원들을 홀려서 날카로운 바위를 향해 배를 몰게 만듭니다. 반면에 인어는 정말 멋져요. 인어도 노래하기를 좋아하지만 배를 박살내려고 하지는 않죠. 인어 공주는 진짜 있겠죠? 그리고 해적도 잊지 마세요. 아르. 약탈, 습격, 그리고 2초마다 아르라고 말하는 해적이요. 아르, 해적들은 하루 종일 뭘 하죠? 자, 이탈리아 친구 콜럼버스 얘기로 돌아가 보죠. 혹시 그냥 천둥번개를 본 건 아닐까요? 왜 그런 생각을 못했을까요? 글쎄요, 저는 600년 전에 그 자리에 없었으니까 알도리가 없습니다. 이상한 건 그가 어떤 거대한 파도나 폭우, 강한 바람도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단지 하늘에서 한번 번쩍였어요. 돌고래들이 불꽃놀이라도 한 걸까요? 섬광 후에 콜럼버스는 그의 나침반 바늘이 사방으로 춤추기 시작했다고 썼습니다. 이야기는 점점 더 이상해집니다. 그의 보고서는 선글라스를 낀 착한 거북이가 물 밖으로 뛰쳐나와 세척의 배를 해안으로 밀어줬고 모두 다 같이 핫도그를 사 먹으러 갔다고 끝을 맺고 있습니다. 당연히 농담입니다.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과학자들은 이제 답을 찾았다고 생각합니다. 드럼롤 주세요. 소행성이 바다로 추락했어요. 사건이 종결됐어요. 하지만 잠깐, 그 나침반은요? 소행성과 무슨 상관이 있죠? 소행성은 모양과 크기가 다양하지만 마치 초콜릿 달과 같아서 가장 좋은 부분은 내부에 있어요. 수조 달러 가치의 광물과 금속으로 가득 차 있거든요. 과학자들은 심지어 그 소행성에 착륙해서 그것을 채굴하는 방법을 알아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말 큰 소행성일 거예요. 그러니까 로드아일랜드 크기의 소행성 말입니다. 왜냐고요? 주변에 자기장을 갖고 있어서 착륙하기가 훨씬 쉬울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죠. 과학자들은 일부 소행성 주위의 자기장이 수백만 년 동안 지속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스터리가 풀렸어요. 아마도요. 크리스토퍼 콜럼버스 선장의 나침반이 오작동한 것은 바로 그의 눈앞에 소행성이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그건 사실 버뮤다에 있었던 다른 이상한 사건들을 설명해 줄 수 있습니다. 약 100년 전, USS 사이클롭스는 바베이도스를 떠나 볼티모어로 가는 길에 버뮤다 삼각지대의 중심을 항해했습니다. 목적지에 결코 도착하지 않았죠.
수색에 많은 시간을 보냈지만 아무것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냥 감쪽같이 사라졌어요. 1945년 다섯 대의 군용기가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들은 버뮤다 삼각지대 위를 비행하고 있었어요. 만약 해저 어딘가에 소행성이 있다면 왜 500년이 지난 후까지 문제를 일으키는 것일까요? 레이더와 구식 나침반은 지구의 자기장에 의존합니다. 레이더는 전 세계 비행을 추적하는 방식입니다. 레이더 판독에 결함이 있다면 그건 문제가 될 거예요. 자석을 나침반 근처에 놓고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보세요. 나침반 바늘 자체는 항상 북쪽을 가리키는 작은 자석입니다. 하지만 매우 강한 자석 옆에 나침반을 놓으면 바늘은 회전할 거예요. 만약 육지를 찾도록 안내해주는 유일한 도구가 그 나침반밖에 없다면요? 중국 선장들이 최초로 나침반을 발명했습니다. 그 전에 사람들은 해안가를 따라 항해하거나 단지 눈으로 볼 수 있는 섬으로만 항해하곤 했습니다. 나침반이 있다는 건 초기 선원들이 그들이 갔던 곳을 기록해서 다른 사람들도 그곳에 갈 수 있다는 걸 의미했어요. 현재 우리는 온갖 새로운 기술을 갖고 있어요. 그렇다면 그 소행성은 아직도 바닷속에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바다 밑으로 내려가서 알아볼 수 있을까요? 사상 최초의 심해 잠수는 아닐 거예요. 우리는 이미 마리아나 해구에 내려가 봤어요. 지구에서 가장 깊은 곳이죠. 마리아나 해구는 에베레스트 산을 오르는 걸 장난처럼 보이게 합니다. 단 두 사람만이 그곳에 가본 적이 있어요. 너무 깊고 수압이 너무 강해서 아래로 내려가는 유일한 방법은 압력을 받아도 찌그러지지 않을 첨단 기술 탱크뿐입니다. 그리고 그런 장비는 가격이 만만치 않습니다. 바다 아래요? 그곳은 그저 어둡고 고요하고 아름다울 뿐이죠. 그리고 이상한 동물들도 많이 있어요. 버뮤다 삼각지대는 마리아나 해구만큼 깊지 않으니 우리가 언젠가 그곳에 도착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콜럼버스가 본 소행성을 볼 수 있을지도 모르죠. 이번에는 수백만 마리의 작은 물고기들이 보금자리로 만들었을 거예요. 사라진 모든 배와 비행기들도 모두 저 아래 어딘가에 있을 겁니다. 아니면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걸 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나이트 비전과 같은 특별한 기술을 가진 고대 오징어, 상어, 거북이를 발견할지도 모릅니다. 금을 찾을지도 몰라요. 금과 은으로 가득 찬 많은 배들이 아메리카 대륙에서 유럽으로 가는 길에 가라앉았거든요. 어떤 난파선에는 화재의 증거가 있었고 어떤 난파선들은 두동강이 났습니다. 대부분 여전히 어딘가에 있어요. 일본 잠수부들은 고대 수중 피라미드처럼 생긴 걸 발견했는데 그것이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것인지 인간이 만든 것인지조차 확실히 알지 못합니다. 발트해에서 누군가가 이상한 우주선의 음파 탐지 이미지를 찍었습니다. 아니면 그냥 이상하게 생긴 바위일까요? 스위스의 한 호주에는 멋진 빈티지 자동차가 숨어 있었어요. 해변으로 끌어내서 청소한 후에 이 차는 거의 4억 원 이상에 팔렸습니다. 그리고 타이어에는 여전히 공기가 들어있었어요. 한 번은 일본 어부들이 윗부분이 유리로 된 작고 둥근 배를 발견했습니다. 빨간 머리 여자가 안에 있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동화가 현실이 되었다고 생각했고 어떤 사람들은 그녀가 마법의 생명체라고 생각했고 다른 사람들은 그녀를 스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버뮤다 삼각지대는 무섭게 들리지만 근처의 섬들은 정말 멋져요. 버뮤다는 작은 섬으로 영어를 사용하고 삼각지대의 다른 지점은 플로리다의 끝과 미국령 푸에르토리코 섬입니다. 그 항해의 시작은 여느 날과 다를 바 없었어요. 화물선 SS 코토팍시가 석탄을 배달하기 위해 쿠바 하바나로 다시 항해를 나갔죠. 1925년 11월 29일이었어요. 사우스캐롤라이나 찰스턴 항을 떠나는 여정은 마이어 선장과 선원들이 이 배와 함께한 마지막 여정이 돼버렸죠. 이 배의 경로는 버뮤다 삼각지를 통과하는 거였죠. 항해 이틀째 되던 날 코토팍시호가 조난 신호를 보냈어요. 배가 강한 열대성 폭풍에 휘말려 옆으로 뒤집혀 버린 것이었죠. 바람은 매우 강했고 강력한 번개도 내리쳤어요. 빗물이 점점 배의 화물칸에 차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밝은 흰색 섬광이 번쩍였고 배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어요. 나중에 그 배의 잔해는 지구의 완전히 다른 지역에 있는 고비 사막에서 발견됐어요. 선장을 포함해 선원 32명 전원이 실종된 채로요. 물론 고비 사막에 관한 부분은 허구예요.
스티븐 스필버그는 자신의 영화 중 하나에 그 배가 외계인에 의해 고비 사막으로 옮겨졌다는 아이디어를 생각해냈던 거죠. 하지만 실제로 그 배는 발견되지 않았고 선원들은 정말 사라졌어요. 한 달 후에 공식적으로 실종이 발표되었고 아무도 그 난파선을 찾을 수 없었죠. 이것은 버뮤다 삼각지대에서 벌어지는 미스터리한 일들을 보여주는 전형적인 사례 같아요. 하지만 대부분의 미스터리는 머지않아 풀렸죠. 2020년에 코토팍시오가 발견됐어요. 마이클 바넷이라는 한 남자가 해안에서 난파선을 연구하기 위해 플로리다로 이사했어요. 특히 한 난파선이 그의 관심을 끌었죠. 그건 다른 난파선보다 훨씬 커서 현지인들은 곰 난파선이라고 불렀죠. 난파선은 플로리다 북쪽의 세인트 어거스틴에서 약 65km 떨어진 곳에 위치했어요. 하지만 아무도 이 녹슨 선체의 정체를 파악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마이클은 수사 업무를 시작했죠. 그는 난파선의 크기를 측정하고 자신이 찾을 수 있는 모든 정보를 조사하기 시작했어요. 수백 개의 오래된 신문을 조사하고 보험 기록을 훑어보고 난파선에서 발견된 유물들을 살펴봤죠. 수백 시간에 걸친 치밀한 조사 후에 마이클은 그 난파선이 코토팍시호라는 걸 확신했어요. 하지만 몇 년 전 같은 배가 쿠바 해안에서 발견되었다는 소문이 있었어요. 해경은 1925년에 실종된 것과 비슷한 크기의 난파된 화물선을 발견했어요. 마이클은 그들이 틀렸다고 확신했고 그래서 몇몇 과학 기자들과 팀을 이루어 계속 조사했죠. 곧 마이클의 믿음을 확인시켜주는 듯한 것을 발견했어요. 잠수부들은 배의 잔해 속에서 SV라는 글자가 새겨진 노세벨브를 발견했어요. 마이클은 이 이니셜이 스콧 벨브 제조회사를 의미한다고 했죠. 이 회사의 본사는 코토팍시오가 건조됐던 곳에서 그리 멀지 않은 미시간에 있었죠. 그 회사는 아마도 코토팍시오의 부품을 공급했을 거예요. 그래서 퍼즐이 풀린 것 같았죠. 곰 난파선은 정말 사라진 화물선이었어요. 하지만 마이클은 여전히 왜 배가 가라앉았는지 알아내야 했어요. 버뮤다 삼각지대에서 코토팍시오에게 미스터리한 일이 정말 일어났던 걸까요? 나중에 마이클은 몇몇 오래된 서류들 중에서 그 배의 목수의 증언을 발견했어요. 목수는 배 위에 석탄을 덮은 해치가 침몰하기 전 끔찍한 상태였다고 했죠. 승무원들이 쿠바로 출항하라는 명령을 받기 전까지도 커버 수리 작업이 끝나지 않았던 거죠. 따라서 만약 항해 중에도 해치 커버가 여전히 고장난 상태였다면 물이 쉽게 배에 들이찰 수 있었을 거예요. 이 물이 아마도 열대성 폭풍우가 치는 동안 화물칸에 넘쳤던 거겠죠. 이게 코토팍시오가 침몰한 진짜 이유예요. 신비한 건 하나도 없었어요.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 저지른 실수였던 거예요. 하지만 이건 버뮤다 삼각지대에서 일어난 선박과 비행기가 실종된 수십, 심지어 수백 개의 사건 중 하나일 뿐이죠. 아직도 이 사건들 중 일부는 설명이 불가합니다. 이곳에서 정말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이상한 사건들 중 하나는 1948년에 일어났어요. 여객기 한 대가 푸에르토리코 산후안에서 마이애미로 향하고 있었죠. 이 비행기는 코토팍시오와 같은 지역에서 실종되었어요. 비행기에 타고 있던 32명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죠. 비행 내내 날씨는 맑았어요. 하지만 전문가들은 비행기가 해안에서 약 80km 떨어져 있을 때 강한 바람에 비행기가 항로를 이탈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몇 년 후 비슷한 비행기가 버뮤다 삼각지대에서 발견됐죠. 하지만 아무도 등록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알 수 없었기 때문에 같은 비행기인지 확인할 길이 없었어요. 심지어 더 이상한 일이 그로부터 얼마 전인 1945년에 일어났어요. 다섯 대의 비행기가 동시에 실종된 사건이었죠. 몇몇 훈련 조종사들이 비행기술을 연습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훈련이 끝났을 때 돌아가는 길을 찾지 못하고 사라져버린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연료가 떨어졌을 거라고 추측하죠. 신빙성이 있긴 하지만 상황이 정말 이상했어요. 훈련생들은 2,500시간의 비행 경험이 있는 숙련된 조종사의 감독을 받고 있었어요. 그는 절대 신입 조종사들이 기지에서 그렇게 멀리 비행하도록 하지 않았을 거예요. 지금도 사람들은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었는지에 대해 논쟁하고 있어요. 몇몇 사람들은 조종사들이 버뮤다 삼각지대에서 초자연적인 현상과 맞닥뜨렸을 거라 주장하고 있어요. 하지만 누가 알겠어요?
그리고 여기서 또 다른 기이한 일이 일어났는데 어떤 전문가도 이 사건을 설명할 수 없었죠. 바로 시간여행이에요. 1970년 브루스 개너는 안드로스 섬에서 플로리다 해안까지 비행을 하고 있었어요. 3500m 상공에 도달했을 때 거대한 구름이 눈앞에 나타났어요. 구름은 점점 더 커졌고 그는 그것을 뚫고 날아갈 수밖에 없었죠. 비행기가 구름 속을 진입하자마자 어둠에 휩싸였어요. 마치 순식간에 낮에서 밤으로 바뀐 것 같았죠. 갑자기 브루스 주위에 하얀 섬광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빛이 너무 밝아서 온 하늘이 밝게 빛났죠. 그는 비록 그게 뭔지 설명하지는 못했지만 번개는 아니었다고 해요. 비행기는 거의 30분 동안 이상한 구름을 뚫으며 날아갔어요. 브루스는 그러는 동안 구름의 모양이 변했다는 것을 알아챘어요. 비행기 주변 공간이 터널로 변했죠. 그러곤 터널이 좁아지기 시작했어요. 브루스는 비행기를 조정하려고 애쓰면서 잔뜩 긴장했죠. 모든 기기와 내비게이션이 오작동하고 있었고 전자기기들은 작동을 멈췄어요. 그때 터널 끝에 하얀 빛이 나타났죠. 마치 영화의 한 장면처럼 비행기는 마지막 순간에 닫히는 구름 터널을 탈출했어요. 모든 것이 괜찮았지만 브루스는 이제 자신이 어떤 하얀 안개 속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됐죠.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전혀 몰랐어요. 그러고 나서 브루스는 간신히 지상 관제센터와 연락을 취했어요. 비행기가 이미 마이애미 상공에 있다는 것을 알고 충격을 받았죠. 불가능한 일이 일어난 것 같았어요. 브루스는 약 400km의 거리를 비행할 예정이었어요. 보통 1시간 30분 정도 소요되는 비행이었죠. 하지만 그는 47분 만에 도착할 수 있었어요. 정상보다 거의 두 배 빠른 속도였죠. 착륙했을 때 브루스는 탱크에 남아있는 연료의 양을 확인하러 갔어요. 평소보다 연료를 훨씬 적게 소모했다는 걸 확인했어요. 시간여행을 한 비행기에 대해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요? 기록에 따르면 그날 태양 표면에서 흑점이 많이 발견되었고 강한 태양풍이 불었다고 해요. 이것 때문에 비행기의 전자기기와 장치가 이상해진 것은 설명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신비로운 구름은 어떨까요? 플로리다 해안은 두 개의 큰 기류가 만나는 곳이죠. 하나는 고기압이고 다른 하나는 저기압이에요. 이 때문에 그 지역에는 많은 폭풍우 구름이 형성되죠. 하지만 사람들은 브루스가 어떻게 그렇게 빨리 그 거리를 비행할 수 있었는지에 대해 여전히 논쟁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신비로운 어둠의 기운이 개입되었다고 말하기도 해요. 또 다른 사람들은 중력 이상이 시공간을 곡선으로 만들었다고 말하죠. 브루스가 단지 사기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진실은 아직도 밝혀지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버뮤다 삼각지대에 정말 초자연적인 무언가가 있을까요? 아니면 모두 우연이거나 꾸며낸 이야기일까요? 진실은 버뮤다 삼각지대에서 사라진 배나 비행기들의 수가 세계의 다른 곳에 비해 더 많은 건 아니라는 겁니다. 1912년 4월 10일 여러분은 대서양 연안에 있는 작은 항구 도시에 있습니다. 여러분을 포함한 수백 명의 사람들이 이 거대하고 장엄한 배에 탑승할 예정입니다. 배의 길이는 자유의 여신상 키의 3배나 됩니다. 이 배는 당대 가장 앞서가는 기술로 만든 가라앉지 않는 수상 운송수단으로 여겨집니다. 갑판엔 수백 개의 고급 선실 창문이 있고 웅장한 철제 선체에는 타이타닉이라는 글씨가 새겨져 있습니다. 이날 이 유명한 여객선은 사우스햄튼에서 뉴욕으로 가는 첫 번째이자 마지막 항해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다른 버전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승무원이 타이타닉호의 여행 시작을 알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배는 아프리카에서 버뮤다로 항해합니다. 그리고 재앙의 원인은 빙하와는 전혀 관련이 없는 것이 될 거예요. 4일 동안 타이타닉호는 북대서양 해역을 항해합니다. 햇볕이 배를 매우 뜨겁게 내려쬐어서 낮에는 모든 승객들이 배 안에 있습니다. 저녁에 시원한 바람이 바다 위에 불기 시작하면 모든 사람들이 아름다운 붉은 노을을 보기 위해 갑판으로 올라갑니다. 4월 15일 자정 여러분은 선실에 앉아서 책을 읽고 있어요. 이 시간은 보통 잠을 자지만 지금은 그저 책장을 이리저리 넘기고 있습니다. 책을 덮고 선실을 둘러봅니다. 누군가 여러분을 지켜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자리에서 일어나서 식은 땀을 흘립니다. 설명할 수 없는 불안감이 몸에 스며들어 소름이 돋게 합니다. 유리의 파도가 부딪히는 선실 창문 밖을 내다보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밖에는 짙은 안개가 꼈어요. 선실에서 나옵니다.
여러분뿐만 아니라 몇몇 승객들도 위험을 감지하고 침대에서 일어났어요. 인사도 하고 무슨 일이냐고 묻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이유를 몰라요. 상황을 살피기 위해 갑판으로 나가려고 계단으로 향합니다. 이때 발밑에서 바닥이 무너져 내립니다. 무언가 강한 힘이 여러분을 넘어지게 만들어요. 굉음이 타이타닉호에 울려 퍼집니다. 일어나니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선실 밖으로 나가는 것이 보입니다. 계단을 뛰어 올라가다가 승무원을 만나게 됩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지만 눈에는 두려움이 가득합니다. 갑판 위에 올라가지만 거의 아무것도 볼 수 없어요. 짙고 습한 안개가 배 위에 자리 잡았습니다. 몇몇 승객들이 마치 두통을 느끼는 듯 머리를 잡고 있어요. 선장을 만나서 무슨 일인지 물어봅니다. 선장은 현재 위치가 어디인지 전혀 모른다는 걸 인정합니다. 그의 손에는 나침판이 있어요. 화살표가 이리저리 다른 방향으로 회전합니다. 배가 지금 정확히 어디에 있는지 알아내는 것은 불가능해요. 흥미롭게도 1964년 이전엔 버뮤다 삼각지대가 존재하지 않았지만 이 지역에서 선박이 실종되었다는 최초의 보고는 19세기 중반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또 한 번 무언가에 떠밀립니다. 이번엔 간신히 일어섭니다. 뭔가 큰 게 배에 부딪힌 것 같았어요. 갑판 가장자리에 있는 난간으로 달려가 배 밖을 응시합니다. 흰 안개 사이로 거대한 상어 진러미가 보입니다. 상어 몸통 전체를 보진 못했지만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도 기차만큼 긴 상어가 틀림없어요. 상어는 헤엄쳐 지나갔지만 몇 초 후 상어의 지느러미가 다시 보입니다. 상어는 재빨리 배로 다가가 거대한 주둥이로 철제 선체를 잡습니다. 갑판이 흔들리고 있어요. 금속이 서로 마찰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이 거대한 포식자가 선체에 구멍을 낸 것 같아요. 지구상에서 오직 한 생명체만이 이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메갈로돈이죠. 길이가 거의 20m나 되는 고대 해양 포식자입니다. 메갈로돈은 바다에서 경쟁자가 없어요. 먹이 사슬의 꼭대기 있죠. 이 상어는 수백만 년 전에 사라졌다고 믿었지만 바다는 단지 5%만 탐험되었습니다. 여기 버뮤다 삼각지의 신비한 물속에서 살아 헤엄치고 있습니다. 배에 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당황하고 있습니다. 아래층 사람들이 위층으로 뛰어올라가고 있어요. 타이타닉호는 천천히 가라앉고 옆으로 기울어집니다. 모두가 구명보트로 가지만 거대한 고대 괴물이 물에 있기 때문에 아무도 구명보트에 타려고 하지 않습니다. 배의 뱃머리가 물에 잠깁니다. 갑판 왼쪽에 서서 철제 선체를 물어뜯는 메갈로돈을 바라봅니다. 여러분은 배의 뒷부분 구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메갈로돈이 다른 곳에 있어서 아직 대피할 시간이 있다고 소리칩니다. 승객이 탄 첫 구명보트가 물 위로 내려갑니다. 어떤 승객들은 그냥 뛰어내립니다. 다행히 타이타닉호가 침몰한 곳보다 물이 훨씬 따뜻해요. 여러분은 구명조끼를 입고 물로 뛰어듭니다. 메갈로돈은 배를 공격하여 더 깊은 물속으로 끌고 갑니다. 타이타닉호 부엌에서 나는 음식 냄새에 끌렸나봐요. 여러분은 배의 표류 화물과 구명보트 사이였습니다. 드디어 안개가 걷힙니다. 별이 빛난 하늘과 달이 해수면을 비춥니다. 사람들이 여러분을 도와 구명보트에 오르도록 도와줍니다. 모두가 침몰하는 배에서 최대한 멀리 항해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타이타닉호 주변을 헤엄치고 있는 거대한 상어를 봅니다. 이 순간 뭔가가 상어의 주위를 분산시키고 포식자는 사라집니다. 배의 절반 이상이 이미 수면 아래에 있고 나머지 절반은 마치 촛불이 물 밖으로 튀어나온 것처럼 보입니다. 바다는 고요하고 하늘은 맑고 구름 한 점 없고 바람도 불지 않습니다. 옆에서 보니 타이타닉호 뒷부분에 거대한 파도가 덮치는 걸 볼 수 있어요. 높이가 15m, 5층짜리 건물 정도 됩니다. 파도는 타이타닉을 마치 종이로 만들어진 배처럼 쉽게 쓰러뜨립니다. 괴물 파도는 예기치 않게 출현한 것처럼 갑자기 순식간에 사라져버립니다. 방금 거대한 파도를 목격했어요. 이런 현상은 전 세계에서 일어납니다. 거대한 파도가 갑자기 나타나 배를 부수고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과학자들은 아직도 이런 파도의 정확한 성질을 밝혀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그럴듯한 이론에 따르면 이 파도가 키네틱 뱀피리즘에 의해 형성된다고 합니다. 특정한 자연 조건 하에서 파동은 축적되고 운동 에너지를 교환합니다. 모든 파도 중에 다른 모든 것의 에너지를 흡수하는 흡혈귀 파도가 있습니다. 에너지가 많이 축적되면 거대한 파도가 형성되고 모든 것을 덮칩니다. 어떤 사람들은 버뮤다 삼각지대에서 배가 자주 사라진 것은 이런 거대 파도 때문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배에 탄 사람들은 침착하게 하늘로 조명탄을 쏘아 보냅니다. 바다를 보고 있는데 물 위에 메갈로돈의 삼각형 지느러미가 쏟아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돛단배만 한 크기만 한데 지금 다가오고 있어요. 최대한 빨리 노를 젓고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며 도움을 청합니다. 도망갈 가망은 없어요. 전설적인 괴물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어요. 상어의 머리는 수면 아래에서 밖으로 나옵니다. 수백 개의 날카로운 이빨로 채워진 거대한 주둥이에요.
이빨은 각각 손바닥만한 크기입니다. 구명보트가 상어의 입안에 완전히 들어갈 것 같아요. 모든 걸 통째로 삼킬 수 있습니다. 상어는 멈춰서서 배에서 발을 뻗으면 닿을 만한 지점에서 입을 다뭅니다. 여러분은 주변에서 물이 거품을 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다 깊은 곳에서 거대한 촉수 여러 개가 메갈로돈 주위를 휘감고 있습니다. 그 촉수들이 상어를 끌어내립니다. 옆을 보니 가운데에 검은색 원이 있는 보라색 빛이 보입니다. 배에 타고 있는 어떤 사람도 이걸 보게 됩니다.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기 시작해요. 우릴 쳐다보고 있어요! 한 여자가 소리칩니다. 잠시 후에 온몸에 소름이 돋고 전신이 떨립니다. 이 보라색 빛은 뭔가의 눈이에요. 그리고 검은 원은 동공입니다. 지금 여러분을 보고 있는 생명체는 너무 커서 배가 마치 쌀알처럼 보여요. 크라켄이에요. 거대 오징어는 수백 척의 배를 침몰시켰지만 아직 그 존재가 누구에게도 증명되지 않은 고대 괴물입니다. 다행히 지금 앉아있는 보트는 너무 작아서 크라켄의 흥미를 끌 수 없어요. 눈이 더 멀리 깊은 곳으로 들어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거대한 촉수가 몸부림치는 메갈로돈을 깊은 물속으로 끌어당깁니다. 한 시간이 지나고 또 다른 대형 여객선이 타이타닉 침몰 지점에 도착합니다. 모든 승객들이 구조되었습니다. 여러분은 타이타닉호가 얼마 전에 항해했던 잔잔한 바다를 돌아봅니다. 여러분은 구조선에 올라 다시는 항해를 하지 않겠다고 스스로에게 다짐합니다. 1911년 5월 31일 올림픽 호수 준의 두 번째 여객선이 2년간의 공사 끝에 마침내 완성되었습니다. 1년 후면 첫 항해를 할 준비가 될 거예요. 전 세계에서 가장 호화로운 배죠. 그 이름은 타이타닉입니다. 여러분은 방금 데일리 헤럴드에서 획기적인 뉴스를 읽고 이 떠다니는 보물을 타고 여행을 떠나기로 했습니다. 런던에 있는 화이트 스타 라인 본사로 가서 표를 삽니다. 제일 싼 1등석 표를 30파운드에 구입합니다. 오늘날로 치면 약 500만 원이 넘어요. 1912년 4월 10일 수요일, 드디어 출발하는 날입니다. 아침 9시 30분에 사우샘프턴에 도착해야 합니다. 3등석 승객들이 먼저 배에 탑니다. 그러고 나서 2등석과 1등석 승객들은 출발 1시간 전에 탑승합니다. 배 위의 승무원들은 모두를 환영하고 승객들을 객실로 안내합니다. 이제 여러분 차례예요. 눈앞에 있는 장엄한 배는 상상했던 것보다 큽니다. 타이타닉호에 탑승할 때 에드워드 스미스 선장이 직접 여러분을 맞이합니다. 곧 여행이 시작됩니다. 여객선이 쉐이보그와 킨스타운을 경유하고 나서 2200명이 넘는 승객과 승무원이 탑승하여 대서양 횡단 여행을 시작합니다. 타이타닉호는 항해 준비가 되었고 아래에 있는 사람들에게 작별 인사를 할 때 갑판에서 백고동 소리가 들립니다. 하지만 몇 분 후 갑판 쪽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립니다. 무슨 일인지 보려고 난간으로 뛰어오릅니다. 배 한 척이 너무 가까이 다가오고 있어요. 옆면에는 SS 시티 오브 뉴욕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타이타닉은 부두를 막 떠났는데 곧 충돌이 일어날 것 같아요. 선장이 배를 돌려 겨우 몇 미터 차이로 그 배를 비껴갑니다. 아슬아슬했어요. 배는 일주일 뒤인 4월 17일에 뉴욕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모든 게 계획대로 진행된다면 말이죠. 14일 일요일까지는 날씨가 맑습니다. 배가 한랭전선을 통과하면서 거대한 파도와 강한 바람에 맞닥뜨리게 됩니다. 그날 밤은 조용하지만 춥습니다. 타이타닉호는 다른 선박들로부터 뉴펀들랜드의 그랜드뱅크에서 표류하는 얼음 덩어리에 대한 경고를 받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번에 거대한 배는 전속력으로 항해하지 않습니다. 대신 선장은 배의 속도를 늦춥니다. 감시원들이 빙산을 발견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요. 비록 그 때문에 예정보다 늦게 뉴욕에 도착하게 되더라도 말이죠. 밤 11시 40분, 감시원 프레데릭 플리시 정면에서 거대한 빙산을 발견합니다. 그는 즉시 조종실에 알립니다. 1등 항해사는 조타수에게 빙산을 돌아가라고 말하고 나머지 선원들은 즉시 엔진을 멈춥니다. 탑승자 전원이 함께 협력해서 장애물을 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에서 조타수는 당황하지 않습니다. 그는 즉시 배를 올바른 방향으로 돌려서 빙산으로부터 멀어지게 합니다. 이미 많은 승객들이 소란과 어수선함 때문에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잠옷차림으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보기 위해 갑판으로 나갑니다.
조금 더 자세히 보기 위해 배 오른쪽을 훑어봅니다. 여러분과 다른 승객들은 난간을 움켜쥐고 걱정스럽게 지켜봅니다. 스트레스와 추위로 몸이 떨립니다. 타이타닉이 빙산과 충돌하지 않을까 궁금할 따름입니다. 빙산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어요. 구경꾼들이 숨을 죽입니다. 쥐죽은 듯 조용합니다. 그리고 손톱만큼의 거리를 두고 배는 빙산을 천천히 비껴갑니다. 닿지도 않았어요. 선체에 거대한 구멍이 나지도 않았고 그 틈으로 물이 흘러들어와 배 하부 공간을 잠기게 하지도 않았어요. 다들 서로 껴안고 박수를 치기 시작합니다. 필요한 모든 점검을 한 후 선장은 아무 이상이 없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합니다. 그는 갑판에 있는 승객들에게 객실로 돌아가기 전에 안으로 들어와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자고 초대합니다. 사람들을 따라가면서 선장이 사건을 보고하러 가는 걸 봅니다. 그는 또한 북대서양에 있는 다른 선박들에게 속도를 줄이고 경계태세를 갖추라고 경고합니다. 그 배 중에 카르파시아도 있습니다. 그 배는 항해를 계속합니다. 오늘 밤에는 타이타닉호를 구조하러 올 필요가 없어요. RMS 타이타닉은 마침내 1912년 4월 17일 목적지에 도착합니다. 8시간이나 늦었지만 안전합니다. 수천 명의 사람들이 세계에서 가장 호화로운 배를 구경하기 위해 뉴욕항에 나왔어요. 이 배는 성공적인 첫 항해를 마쳤습니다. 배에서 내리기 전에 몇몇 승객들은 서로 편지를 쓰기 위해 주소를 교환합니다. 테니스 선수 리처드 노리스와 칼 베어드요. 둘 다 타이타닉호에 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노리스는 다른 승객들을 돕기 위해 북대서양의 차가운 물에서 몇 시간을 보내다가 저체온증으로 거의 다리를 잃을 뻔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베어는 여자친구와 구명보트에 올라 그곳에서 그녀에게 청혼하지 않았어요. 네, 이번에는 친구들, 가족들과 함께였고 모두들 약혼을 축하했습니다. 두 테니스 선수는 1912년에 첫 번째 경기를 함께 치르게 되었습니다. 노리스는 당대 최고의 선수 중 한 명이 되어 데이비스컵에서 5번 우승했습니다. 마거릿 브라운은 아픈 손자를 보기 위해 미국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그녀가 승객들이 구명보트에 타는 걸 도와주지 않아도 되었고 그녀 자신도 구명보트 6호에 타지 않아도 됐습니다. 브라운이 배에서 내려서 손자의 곁으로 달려갔어요. 이번에 그녀는 카르파시아의 승무원이나 선장을 만나서 명예 은트로피를 선사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자선 사업을 계속했지만 가라앉지 않는 몰리 브라운으로 알려지지는 않게 됐어요. 바이올렛 제솝은 북대서양 항해를 달가워하지 않았어요. 날씨가 아주 나쁠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몇 달 전 충돌 사고에서 살아남았기 때문에 조심스러웠습니다. 타이타닉의 자매선인 올림픽에 타고 있었어요. 하지만 친구들의 설득으로 이 전설적인 항해의 승무원으로 합류했습니다. 이번에는 승객들을 돕기 위해 갑판으로 호출되지도 않았고 구명보트 16호에 탑승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녀는 은퇴할 때까지 타이타닉호에서 계속 근무했어요. 즉, 브리타닉의 간호사로 고용되지 않았다는 뜻이죠. 그래서 1915년 11월 제솝이 세 번째 침몰 사고를 겪는 일은 없었어요. 밴드마스터 월러스 하틀리는 계속 항해를 하면서 연주를 하며 승객들을 즐겁게 해주었어요. 이번에는 배가 가라앉는 동안 공황 상태에 빠진 승객들을 위해 음악을 연주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살아남았어요. 약혼녀가 기다리는 집으로 돌아가서 결혼을 하고 가정을 꾸립니다. 그는 북대서양 노선에서 계속해서 사람들을 즐겁게 해줍니다. 이번에는 홀로 남은 약혼자에게 그의 바이올린이 전달되지도 않았고 이 역사적인 타이타닉 유품이 2013년에 약 20억 원에 팔리지도 않았어요. 베르테메이는 브뤼셀에서 어머니와 여동생과 여행하는 동안 퀴그 백스터를 만났습니다. 백스터는 메인을 함께 데리고 가고 싶어서 그녀를 위해 드 빌리어스 부인이라는 이름으로 몰래 객실을 예약했습니다. 이번에 그는 자신의 가족을 구명보트로 안내할 필요가 없었어요. 그의 가족은 구명보트 6호가 아니라 타이타닉에서 내릴 때 그의 여자친구를 만났습니다. 이번에 백스터는 살아남았어요. 그는 여자친구와 함께 캐나다로 돌아왔고 그녀는 유럽으로 혼자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메인의 조카는 타이타닉의 추억이 담긴 신발 상자를 옷장에서 발견하지 못했을 거예요. 도로시 깁스는 그날 밤 뉴욕 은행원 두 명과 브릿지 게임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어머니와 함께 객실로 돌아왔을 때 배가 부서지는 소리를 듣지 못했고 구명보트 7호에 타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1912년 5월 그녀는 타이타닉 사고 생존에 관한 영화에서 주연을 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침몰 사고가 없었기 때문이죠. 그녀는 훌륭한 일을 계속했고 결국 어머니와 함께 프랑스로 이주했습니다.
이 가상의 이야기에서 타이타닉은 계속 승승장구했습니다. 향후 몇 년 동안 가장 호화로운 배였어요. 수없이 북대서양 노선을 항해했고 승객을 태우고 우편물을 목적지까지 성공적으로 운반했습니다. 25년 동안 운행한 후 타이타닉호는 폐기되었습니다. 다른 대형 선박으로 대체됐어요. 새 선박에는 구명보트 공간이 더 많았고 승객들이 거닐 수 있는 넓은 갑판이 있었습니다. 화이트 스타라인 회사는 결국 경쟁사와 합병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타이타닉호가 가라앉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익을 얻고 더 크게 성장했습니다. 1980년에 그 회사는 주요 항공사가 됩니다. 첫 비행은 더블린에서 뉴욕으로 가는 여행이었어요. 그 비행기는 항공사의 역사적인 배를 기리기 위해 타이타닉이라는 별명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1985년 북대서양 해저에서 해양학자들이 발견한 것이라고는 산호, 물고기, 조개껍질, 그리고 상당히 크고 푸른 다이아몬드 목걸이뿐이었어요. 잠시만요. 아, 그냥 파란색의 깨진 유리네요. 신경 쓰지 마세요. 신대륙으로 가는 길에 빙상과의 만남이 그들의 모든 꿈과 희망을 무너뜨렸습니다. 공포와 눈물, 그리고 가슴 아픈 작별 인사가 있었죠. 잭과 로즈처럼 말이에요. 정말 그랬을까요? 여러분이 타이타닉의 실제 이야기를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 알아봅시다. 잭 더슨과 로즈 드윗 뷰케이터의 사랑 이야기는 실화에서 영감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신화일까요? 사실일까요? 가장 감동적인 타이타닉의 사랑 이야기는 사실 유명한 영화 각본가이자 감독인 제임스 카메론에 의해 지어졌습니다. 하지만 영화에 등장하는 몇몇 승객들은 실제 인물이었어요. 그리고 우연의 일치로 제이 도슨이 배에 타고 있었죠. 그의 이름은 잭이 아니라 조셉이었고 석탄을 나르는 담당이었어요. 타이타닉호와 함께 사라진 가장 비싼 물건은 파블로 피카소의 그림이었습니다.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 역시 그 유명한 영화가 만들어낸 또 하나의 신화입니다. 타이타닉호와 함께 침몰한 가장 가치 있는 물건은 아마도 1814년에 그려진 메리 조셉 블론델 그림일 거예요. 다른 귀중한 물건은 마지막 순간까지 연주해야 한다고 주장한 음악가 월리스 하틀리의 바이올린이었습니다. 1912 르노타입 CB 쿠페드빌도 있었는데 지금으로서는 수백만 달러의 가치가 있었을 거예요. 조셉 콘레드가 손으로 쓴 원고, 프랜시스 베이컨이 쓴 초판 에세이, 스타인웨이 그랜드 피아노 5대, 그리고 물론 고급 도자기 접시와 컵 1등석 승객들의 보석도 있었습니다. 타이타닉은 당시에 가장 크고 가장 호화로운 여객선이었습니다. 사실일까요? 네, 완전히 사실이에요. 1912년 4월, 타이타닉호는 당시에 만들어진 가장 큰 배였습니다. 길이가 270m였고 최대 승객 수는 2,435명이었어요. 오늘날 가장 큰 여객선인 심포니 오브 더 시호와 비교해도 뒤지지 않아요. 그것은 타이타닉호보다 조금 더 길지만 승객 수는 2배 이상입니다. 네, 오늘날까지도 호화로운 면에서 타이타닉호를 능가하는 크루즈 여객선은 없을 거예요. 타이타닉을 만드는데 오늘날의 돈으로 2천억 원 이상이 들었습니다. 당연히 표도 상당히 비쌌죠. 1등석 티켓의 가격이 약 200만 원에서 두 개의 팔루어 스위트룸 중 하나의 경우는 5천만 원까지 다양했어요. 2등석 표는 약 70만 원이었어요. 3등석 승객들은 약 20만 원에서 50만 원 사이를 지불해야 했습니다. 침몰하지 않는 배의 승객 대부분이 가까스로 살아남았습니다. 진실일까요? 거짓일까요? 슬프게도 거짓입니다. 타이타닉호에서 실제로 살아남은 승객은 37%에 불과했습니다. 1등석 승객의 61%, 2등석 승객의 42%, 3등석 승객의 24%만이 생존했죠. 타이타닉호가 버뮤다 삼각지대를 지나고 있을 때 뭔가 잘못됐어요. 그래서 타이타닉이 침몰했을 거예요. 거짓일까요? 사실일까요?
100% 거짓이에요. 타이타닉호는 버뮤다 삼각지대 근처에도 가지 않았어요. 배와 비행기가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악명 높은 지역인 버뮤다에 북쪽으로 엄청나게 떨어진 뉴펀들랜드 남쪽 약 645km 지점에서 가라앉았습니다. 타이타닉호의 침몰은 달에게 책임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진실일까요? 거짓일까요? 이것은 사실입니다. 달은 지구의 조수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달이 지구에 가까울수록 지구의 중력이 증가하기 때문에 조수가 더 강해져요. 1912년에 달이 너무 가까워서 그린란드의 몇몇 빙하들이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빙하에서 떨어져 나온 거대한 얼음 덩어리들이 남쪽으로 떠내려가기 시작했죠. 이 슈퍼문 사건은 대조가 있은 후 불과 6분 후에 나타났는데 대조는 달, 태양, 지구의 정렬 위치가 한 달에 두 번씩 결합된 중력이 최고치에 도달하게 만드는 때입니다. 그리고 그 전날 지구는 그 해에 태양에 가장 가까이 다가갔고 그것은 중력을 훨씬 더 강하게 만들었어요. 이러한 사건들의 조합은 역사상 가장 강력한 조수가 발생할 수 있는 완벽한 조건을 만들었습니다. 그린란드의 빙하에서 분리된 빙산은 레브라도와 뉴펀들랜드의 해안가로 떠내려가고 그곳에서 종종 좌초됩니다. 더 이동하려면 녹아서 가벼워지거나 빙산을 더 멀리 운반할 만조가 필요해요. 1912년의 조수는 최고치였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양의 빙산 때문에 많은 항로가 남쪽으로 조정됐죠. 하지만 타이타닉은 아니었어요. 침몰하지 않는 배라고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타이타닉호가 침몰하는데 4시간 40분이 걸렸습니다. 이건 어때요? 거짓이에요. 타이타닉의 전문가라면 2시간 40분이었다는 걸 아실 거예요. 빙산에 의한 손상을 고려할 때 느린 속도였죠. 배 구조 덕분에 더 빨리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배 아랫부분에는 16개의 방수칸이 있었습니다. 타이타닉의 생명줄이었어요. 빙산이 선체에 충돌했을 때 그중 6개가 부서졌습니다. 4칸만 손상되었더라면 떠 있을 수 있었을 거예요. 1시간 안에 처음 6칸에 물이 찼습니다. 이 시간 동안 배는 오른쪽으로 약간 기울었어요. 그러고 나서 6번째 칸이 모두 채워졌을 때 7번째 칸으로 물이 넘치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부터 가라앉는 속도는 매초마다 증가했어요. 배의 뱃머리가 물속으로 가라앉고 선미가 위로 올라왔어요. 타이타닉 비극의 주요 원인 중 하나는 신호탄이었습니다. 사실일까요? 거짓일까요? 여러분의 생각은요? 사실입니다. 배가 가라앉으면 선원들은 붉은 조명탄을 쏴야 합니다. 근처에 있는 모든 배들에게 문제가 생겼다는 걸 알리는 신호죠. 하지만 무슨 이유에선지 누군가가 타이타닉의 신호탄 상자에 흰색 조명탄을 넣었습니다. 타이타닉이 빙산에 충돌했을 때 선원들은 하얀 조명탄을 쏘아 올렸어요. 다른 배인 SS 캘리포니아는 이 시간에 근처에 있었습니다. 선장은 타이타닉호가 위험한 빙산 지역을 통과하고 있다는 걸 알았죠. 이 배의 승무원들은 어둠 속에서 가라앉는 타이타닉을 보지 못했지만 흰 조명탄을 발견했습니다. 선박들 사이에 무선 통신이 작동하지 않았어요. SS 캘리포니아 무선 담당자가 수신기를 꺼두었어요. 캘리포니아 선장은 뭔가 잘못된 것을 느꼈고 타이타닉을 향해 모스 램프 신호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너무 늦었죠. 배는 이미 물속에 잠겨 있어서 아무도 응답할 수 없었습니다. 또 다른 배인 샘스는 타이타닉과 나란히 항해하고 있었습니다. 불법으로 바다 표범을 잡느라 불을 끄고 표류하고 있었죠. 선장은 타이타닉의 흰 조명탄을 보았을 때 그것이 해양 경비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샘스는 가능한 한 빨리 자리를 떴어요. 그들은 아이슬란드에 도착했을 때 물에 빠진 승객들을 버렸다는 것을 깨달았고 끔찍한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1996년 한 탐험대가 해저에서 타이타닉호를 끌어올리는데 성공했습니다. 사실일까요? 아니라고 했다면 정답입니다. 타이타닉을 인양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다른 아이디어가 있었어요. 압축 공기를 사용하는 것에서부터 철망으로 싸고 액체 질소를 넣거나 거대한 자석을 사용하는 방법까지요.
타이타닉 호를 인양하려는 유일한 진짜 시도는 1996년에 이루어졌고 극적으로 실패했습니다. 그 탐험대의 목표는 약 21톤의 무게가 나가는 선체의 일부를 들어 올리는 것이었습니다. 만약 작전이 성공했다면 햇빛을 다시 보게 된 가장 큰 조각이 됐을 거예요. 그들은 디젤 연료로 채워진 4개의 큰 가방을 바다 밑으로 내려 선체판에 부착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연료 가방이 풀렸고 그 조각을 스스로 들어 올리기 시작했어요. 그 조각이 표면 아래 약 60m에 도달했을 때 날씨가 거칠어졌습니다. 탐험대원들은 약 130km 떨어진 곳에 잔잔한 물로 그 부분을 견인하기로 했습니다. 견인 목적지에 도착하기 훨씬 전에 조각의 절반이 부서져 다시 바닥으로 가라앉았죠. 인양용 가방 두 개가 헐거워졌고 선체가 다시 아래로 내려갔어요. 다시 타이타닉 호를 인양... 한 세기도 더 전에 타이타닉은 빙산에 부딪혀 대서양 바닥으로 가라앉았어요. 탑승한 2,240명의 사람들 중 약 700명만이 살아남았죠. 그 이후로 이 비극은 끝없는 영화, 다큐멘터리 그리고 책의 소재가 되었어요. 그리고 비록 우리가 이 배와 이 배에 타고 있던 많은 사람들에 대해 많은 걸 배웠지만 이 재앙의 원인이 되는 빙산에 대해선 거의 아는 게 없어요. 특히 크기와 관련된 건 무엇이든 말이죠. 하지만 단서를 찾을 수 있을지도 몰라요. 타이타닉호는 화이트 스타라인에 의해 새로운 여객선 함대 중 하나로 만들어졌어요. 그 당시 그때까지 건조된 배 중 가장 큰 배였죠. 그리고 그 이름에 걸맞았어요. 배의 길이가 270m, 끝과 끝을 이어서 배치한 축구장 두 개 반과 같았고 높이가 10마리의 기린을 위로 쌓은 것과 비슷한 53m였어요. 흘수선에서 갑판까지 배의 높이는 4층 건물 높이에 가까운 18m였어요. 타이타닉호에는 베란다 카페, 식당, 읽고 쓸 수 있는 방, 터키식 목욕탕, 체육관, 그리고 스쿼시 코트가 있을 만큼 충분히 컸어요. 심지어 수영장을 위한 공간도 있었죠. 그 여객선은 2,435명의 승객과 900명의 승무원을 포함해 총 3,300명의 사람들을 태울 수 있었어요. 고급스러움도 중요했지만 안전이 무엇보다 중요했어요. 타이타닉호는 갑판 아래에 16개의 수밀구획이 있도록 설계되었어요. 만약 사고로 선체가 손상되었다면 이 구획들 중 4개까지는 물이 찰 수 있고 반면 나머지 12개가 배를 뜨게 할 수 있었죠. 화이트 스타라인의 부사장인 필립 프랭클린은 이게 바로 이 배를 정말로 놀랍게 만드는 거라고 했어요. 이 남자는 타이타닉이 가라앉을 위험은 없어요. 이 배는 가라앉을 수 없고 승객들은 불편함 말고는 겪을 게 없을 겁니다. 라고 말했어요. 너무나도 잘못 생각했던 거죠. 배는 1912년 4월 10일 처음이자 마지막 항해를 위해 영국을 떠났어요. 그리고 이 거대한 배를 침몰시키는데 필요한 건 오직 하나의 빙산이었어요. 빙산은 매혹적이에요. 이것들은 빙하 분리라고 불리는 과정 동안 형성돼요. 이건 담수 얼음의 큰 덩어리가 빙하에서 떨어져 열린 물 속으로 떠내려갈 때를 말해요. 빙하는 결국 녹아서 사라지죠. 북반구에서 이 빙산의 대부분은 그린란드에서 와요. 남쪽에서는 남극으로부터 오죠. 여러분이 물 위에서 보는 건 빙산의 일각일 뿐이에요. 이건 그냥 끝부분이에요. 대부분은 90%까지 물 밑에 숨겨져 있어요. 전체 사진을 조사해야만 빙산이 얼마나 거대한지 진정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보지 못하는 빙산의 일부분이 종종 제일 위험해요. 파도 아래 무작위의 장소에 뾰족한 모서리가 있을 수 있어요. 배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아주 가까이 가기 쉽고 배 바닥에 심각한 손상을 입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죠. 그리고 조심해야 할 건 큰 빙산만이 아니에요. 발견하기 더 어려운 작은 것들도 그만큼 위험하다는 게 증명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빙암은 길이가 2m 이하고 물 위로 1m 좀 더 나와 있어요. 그리고 조금 더 큰 빙산편은 크기가 4m보다 작아요. 타이타닉호가 출항했을 때 빙산의 위험성은 잘 알려져 있었어요. 1901년 아일랜더호가 알래스카로 가는 인사이드 패시지를 통해 여행하고 있었어요. 빙산과 충돌했고 바로 가라앉았죠. 운 좋게도 탑승한 178명 중 138명이 안전하게 살아남았어요.
그땐 빙산을 탐지하는 특별한 장비가 없었어요. 최고의 장비는 시력이었죠. 배 위에 유리한 곳에 있는 돛대 꼭대기 망대에서 두 명의 선원들이 바다 위를 내다보며 잠재적인 위험을 지켜봤어요. 망대는 갑판 위 15m 높이의 배 앞쪽에 위치해 있었어요. 돛대에 부착되어 있었죠. 이 높이에서 사람들은 바다를 잘 볼 수 있었어요. 만약 뭔가 의심스러운 걸 봤다면 큰 종을 울려 경고를 울릴 수 있었어요. 그 후 선장에게 모든 위험을 경고하기 위해 특별한 전화기로 연락할 수 있었죠. 하지만 특히 타이타닉이 침몰했던 밤에 이게 얼마나 끔찍한 일이었을지 상상해보세요. 망대는 창문으로 둘러싸인 따뜻하고 아늑한 방이 아니었어요. 대신 환경에 노출된 커다란 개방된 통이었어요. 1912년 4월 14일 공기의 온도는 거의 얼뜻한 약 섭씨 4도였어요. 배가 시속 약 42km 이상으로 움직이는 가운데 선원들은 그 차가운 공기가 노출된 피부를 압박하는 걸 느꼈을 거예요. 이 일의 유일한 장점은 교대 근무가 2시간밖에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타이타닉호를 침몰시킨 빙산을 실제로 발견한 선원은 프레드릭 플릿이었어요. 그 당시 레지널드 리와 같이 망대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플릿이 왼쪽을 지켜보는 동안 리는 오른쪽을 스캔했어요. 두 사람이 교대 근무를 시작한 건 밤 10시였어요. 이미 얼음이 있을 가능성에 대해 경고를 받았었죠. 하지만 춥고 어두울 때 그건 불가능한 일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설상가상으로 일을 더 쉽게 만들어줄 쌍안경조차 없었어요. 플릿은 나중에 쌍안경이 있었다면 그 비극을 막을 수 있었을 거라고 주장했어요. 작업이 20분 정도 남았을 때 선원들이 빙산을 발견했어요. 플릿이 배를 눌렀어요. 한 번, 두 번, 그리고 또요. 그러고 나서 승무원에게 알리기 위해 함교에 전화를 걸었어요. 처음에 전화가 아슬아슬하게 걸려온 것 같았어요. 배의 엔진은 역회전했고 거대한 해양 전기선은 가까스로 돌 수 있었어요. 하지만 빙산을 피하기엔 충분하지 않았어요. 얼음이 그 배의 갑판으로 쏟아져 내렸어요. 빙산이 선체를 찍고 물이 밀려왔어요. 2시간 40분 후 타이타닉은 사라졌죠. 여기 첫 번째 단서가 있어요. 이 빙산은 쌍안경 없이도 어두운 밤에 육안으로 발견될 만큼 충분히 컸어요. 또 얼음 조각들이 배의 갑판 위로 떨어질 만큼 충분히 높았어요. 이 모든 게 소셜미디어와 스마트폰이 있기 훨씬 전에 일어났기 때문에 그 당시에 탑승한 누구도 사진이나 비디오를 찍지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물론 우린 실제 빙산에 대한 어떠한 영상도 갖고 있지 않아요. 하지만 그날 오후에 찍힌 가능성 있는 빙산의 사진들이 있어요. SS 프린츠 아델베르트호는 1912년 4월 15일 아침 그 지역 근처를 항해하고 있었어요. 이 배의 승무원은 타이타닉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아직 듣지 못했어요. 하지만 빙산이 떠다니는 걸 발견했을 때 그는 빙산의 사진을 찍어야겠다고 생각했죠. 왜요? 빙산의 바닥을 따라 붉은 페인트가 일렬로 그려져 있었는데 이는 지난 12시간 이내에 배와 충돌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걸 나타내고 있었어요. 두 번째 사진은 충돌로 인한 잔해들을 찾기 위해 그 지역으로 보내진 미니아호라고 불리는 배에서 찍혔어요. 그 까뜰의 선장은 잔해 속에서 오직 하나의 빙산을 보았다고 했어요. 그도 빨간색 페인트에 줄무늬가 그어진 걸 알아차렸죠. 사진과 목격자 진술로부터 신문 보도는 빙산의 높이가 15에서 30m, 그리고 길이가 61에서 122m라고 추정했어요. 그게 두 번째 단서예요. 타이타닉호와 충돌한 빙산은 아마도 그린란드의 해안에서 베핀만을 지나 데이비스 해협으로 향하는 바다 여행을 시작했을 거예요. 여기서부터 레브라도해를 빠져나가 마침내 대서양에 도달했을 거예요. 그러니 이것 자체가 꽤 인상적이죠. 그린란드의 빙하는 매년 15,000에서 3만 개의 빙산을 만들어요. 어떤 건 작고 어떤 건 커요. 이 중 단 1%만이 실제로 대서양에 갈 수 있어요. 다른 것들은 그냥 도중에 녹아버려요. 우리는 침몰이 일어난 대서양의 온도가 섭씨 마이너스 2도 정도였다는 걸 알아요. 영하죠. 인간의 경우 동상이나 저체온증을 일으킬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온도는 사실 빙산에게는 따뜻한 거예요. 대부분은 따뜻한 물 속에서 천천히 녹으면서 북대서양에서 2년에서 3년 정도 존재할 거예요.
이걸 근거로 타이타닉의 빙사는 1910년 또는 1911년에 그린랜드를 떠나 1912년 말이나 1913년에 완전히 녹아버렸을 가능성이 높아요. 하지만 대서양을 건넜고 배에 큰 피해를 입혔기 때문에 세 번째 단서가 있어요. 그날의 빙산의 크기는 결코 확실히 알 수 없을 거예요. 하지만 우린 그게 확실히 빙암이나 빙상편은 아니라는 걸 알아요. 이 두 종류의 빙산은 너무 작아요. 그리고 만약 얼음이 진짜로 충돌하는 동안 갑판에 흩어졌다면 빙산은 18m보다 조금 더 높았을 거예요. 신문에서 했던 추정치가 아마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과 거의 비슷할 거예요. 타이타닉을 무너뜨린 빙산은 정말 어마어마한 빙산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빙산은 여전히 위협이에요. 최근인 2007년에도 유람선 익스플로러호가 빙산을 들이받고 남극 대륙의 웨들해로 가라앉았어요. 운 좋게도 모두 살아남았어요. 국제유빙감시대는 타이타닉호의 침몰 이후 1914년에 만들어졌어요. 이 기구는 여러 나라의 대표들로 구성되어 오늘날에도 여전히 운영되고 있어요. 비행기와 레이더를 사용하여 이 감시대는 더 큰 빙산의 위치를 찾고 추적해서 필요로 하는 모든 사람들이 그 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과정에서 더 많은 해양 비극을 예방하고 있어요.